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크래치 100일날 완성 기념 이벤트의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15일 오후 2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59분 24초 26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댓글을 하나씩 다 달아주신 분들을 번호를 매겨서 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 네 번째, 다섯 번째,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6, 17, 마지막 포코님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쭉 적어 놓았습니다. 2시가 지났으니까 이분들만 대상으로 추첨을 해볼게요. 추첨은 스크래치로 추첨기를 만들어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되었을 때 제가 당첨자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당첨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변수 만들기 랜덤 숫자 이거 안 만들어도 되려나? 일단은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뭐뭐까지 반복하기 리스트의 숫자가 5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 리스트의 길이가 5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연산해서 1에서 17 사이의 난수죠. 17분 난수를 구해서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랜덤 숫자 랜덤 숫자에다가 집어넣고 이거 제가 예전에 당첨자 발표할 때도 한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3.0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요게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랜덤 숫자가 포함되었는가 쭉 올라가서 요렇게 리스트에 포함되었는가가 아니면 뒤집는 것 있죠? 여기 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를 해줍니다. 랜덤 숫자 복사해서 추가 얘를 돌리면 어떻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서 이거 리스트에 있는 거 하나 들어간 거 지우고 돌려서 다섯 분을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두구두구두구두구. 당첨자는, 오, 앞번호에 되게 몰렸다. 2번, 3번, 4번, 7번, 15번. 누군지 한번 볼까요? 2번, 하늘컵이님. 오, 축하드려요. 태민님. 그 다음에 4번 승민님, 7번 비구름님, 마지막 15번 유지상님. 와, 5명 축하 축하. 다섯 분은 제가 여기 유튜브 댓글로 적어준 메일에다가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락처를 저한테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당첨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려요. 그럼 저희 소놀 채널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